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분양 소식은 서울 동대문구로 갑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동. 용두동이라는 지명이 지어진 이름은 옛날에 개발하기 전에 이 용두동 이 산세가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용머리 또는 용두리 이렇게 지명이 지었는데 이제 동 단위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용두동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용두동 레미안 엘리니티 용도 6구역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는 자리죠. 용도 6구역 재개발 지난 6월 11일 날 분양 공고 났습니다. 과연 용의 머리처럼 좋은 동네가 될지 용이 승천했으면 잘 안 될 거고 아직 용이 있다면은 대박나는 자리가 되겠죠. 이 용두동 이번에 들어가는 게 용도 6구역 레미안 엘리니티인데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들어가고 여기가 2호선, 1호선,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트리플 역세권이 있고 여기가 바로 제기동역도 있고 여기가 양령시장이죠. 경동시장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청량리에요. 청량리. 청량리. 그러니까 청량리에는 이제 여기가 이 편의시설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은 아무래도 청량리 쪽이 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용두역 주변으로 가면은 홈플러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동대문도 상당히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이 교통이 사통팔달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미래가치요? 예, 용두동이나 뭐 제기동 이런 쪽 또 청량리 여기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고 있죠. 용두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용도 6 몇 구역이더라 그게 5구역 예, 이 청계천 밑에 쪽으로 해서 용두 6구역도 지금 예, 아파트 짓고 있죠. 입혀는 대상 청계 센트리 폴에 짓고 있어요. 이게 내년 11월 달인가 입주 예정이에요. 예, 피가 좀 많이 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변 시세 정보 한번 볼게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여기 이거 A번 레미안 엘리니티인데 예, 제기동역도 가깝고 우이신설선 2호선 1호선 트리플 역세권 여기는 한 8분 예, 5분에서 한 8분 여기는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레미안 엘리니티가 이 재개발하는 면적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그래서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옆에 예전에 지은 용도 롯데캐슬 리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3.3제곱미터당 2,876만원이에요. 단지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바로 옆에 엘리니티가 2,746만원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분양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평당 100만원 예 그럼 돈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분양을 해서 얘가 2021년 11월 달 입주 예정이에요. 입주 예정인데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 레미안 엘리니티는 얘가 지금 용도 6구역이잖아요. 6구역. 얘는 5구역이야. 5구역. 예. 그래서 5구역에 먼저 들어갔는데 요즘 이 32평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32평이 8억 얼마? 8억 6천. 그죠? 9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이에요. 근데 물건이 나와요. 왜? 누가 팔겠어요? 처음부터 조합원. 조합원 물량이 나와 있다. 그럼 얼마 나와 있냐? 이 조합원께 지금 12억에 나와 있어. 호가가. 그러면 여기는 이 신설동역 좀 가깝고 단지 세대수 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세대수가 있다. 입주는 1년 뒤쯤에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9억대인데
여기 청계천 밑에 있지만 12억을 호가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얘도 12억 이상은 호가가 예상이 되지 않냐. 그죠?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9억대, 최고 좋은 거 9억대에서 사가지고 12억,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반 뒤에 얘기니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4억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한 4억 이상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용도 6구역을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된다. 그러면 한 4억 이상 받는 거죠? 그러면 용머리 되는 거야. 용머리 되는 거. 아니, 맞아. 근데 용머리 되려고 하면은 그 돈을 내가 쓰려면 전매 제한이 입주 때까지니까 적어도 입주 때까지는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9억이 넘는 거 시작하니까 9억 넘는 거 4억 그 이상이 오른다고 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주자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10년 뒤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우선 여기는 분양가가 좀 높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공통적으로 일단 현금이 6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입주 때 대출 LTV 40% 기준으로 대출 받고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379세대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96세대가 있어요. 특별 공급 96세대라면 뭐예요? 기관 주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 96세대. 근데 서울 2년 거주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니까 일단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제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천이나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량은 작지만 피 터지는 경쟁률이 나오겠지만 누군가는 96세대 특별공급 당첨이 되는 거고, 또 일반 공급 중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0점 이상의 서울 2년 거주한 사람들, 또 인천이나 경기도에는 2년 이하 거주하더라도 일반 2순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1순위에 기타 지역 거주하신 분들한테도 배정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서울 늦는데 떨어지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일단은 그 신설동역,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 이렇게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고대 자연 캠퍼스죠. 바로 위에가. 그래서 그 고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또 안암역도 이용할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또 청량역도 있고, 청량리역 쪽에 보면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있고, 또 요 밑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그 홈플러스도 있고, 편의시설 잘 돼 있죠. 뭐니 뭐니 해도 이쪽 동네가 이제 최근에 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용두동이 앞으로 4구역도 있고, 4구역은 세대수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구역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6구역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두동 자체가 앞으로 많이 좋아지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일단은 여기는 규제 지역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전매 제한이 딱 걸려 있습니다. 아직까지건 뭐 2년, 3년 못 기다리겠어요? 돈이 4억이 붙는데? 그죠? 기다리면 돈 생기는데. 거기다가 2년만 더 거주하고 판다고 그러면 비과세 혜택도 받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려요. 근데 여기 용도 6구역 레미안 엘리니티는 1순위가 누구냐. 서울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있고, 또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돼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1순위 첫 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5선이다. 서울에 지금 인구가 970만 명. 예? 엄청 많아요. 1순위 점수 65점 이상 되는 사람 화벌나게 많아. 그러니까 혹시나 예, 추첨도 조금 있으니까 점수 낮더라도 복불복 일단 넣고 보는 겁니다. 여기 서울이 이제 85 이하는 예치금이 300만 원이고 지금 예, 최고 큰 게 121제곱미터까지 있으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 85제곱미터 이하 들어가는 것도 예, 지역별로 예치금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청약 일정이 언제냐? 특별 공급이 6월 22일 예, 월요일 날 아마 피 터지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이 딱 96세대 들어갑니다. 96세대 예,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보양 예, 특별 공급 피 터지는 경쟁률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순위 서울시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고 1순위 기타 지역 서울 2년 미만 거주한 사람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예,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2순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뛰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점이 65점 이상이고 현금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보류, 가지 말기. 왜? 앞으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 다음에 광진구 많아요. 많죠. 근데 거기는 분양가가 다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 점수 많고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기다리라고. 예, 절대로 저기 이런 데 가갖고 엄하게 통장 써가지고 10년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려갖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지금 총 1048세대 들어가는데 일반 공급 379, 특별 공급 96세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475세대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예, 전용 면적 51, 뭐 59, 74, 84 이렇게 엄청 많은데 89 이상은 몇 개 없어요. 그죠? 101제곱미터가 두 개, 109 하나, 121 하나. 예. 이렇게 남들이 볼 때 하나하나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로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예. 이따 설명할게요. 예, 레미안 엘리니티 용도 6구역 분양가입니다. 51제곱미터가 6억 정도. 59는 6억 9천에서 7억 정도. 74가 8억 정도에 와 있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84제곱미터가 9억에서 9억 중후반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101, 109, 121 얘네들 다 하나씩 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 봐서 여기 101은 12억인데 왜 109가 10억이고 121이 왜 11억 9천이지? 이거요. 여기보다 가격이 더 낮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퀴즈. 109가 평면이 좀 101제곱미터보다 안 좋아서 가격이 좀 낮다. 1번. 그다음에 퀴즈 2번. 101제곱미터는 고층의 펜트하우스급이고 109나 121은 1층일 거다. 어떤 거 맞을까요? 101 예? 여기 봐봐. 101은 A타입 하나, B타입 하나, 109 하나, 121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1은 12억 5천이고 109는 10억 8천, 121은 11억 9천. 여기는 고층이고 여기는 1층입니다. 1층. 예. 그죠? 그러니까 1층에 이제 큰 평수니까 여기에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특별 공급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자녀 3명 이상. 그러니까 5명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노부모 부양 가족이다 그러면은, 예, 부부 둘에다가 자녀 1명에다가 부모님 2분 하시면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평수잖아. 그러니까 1층 한번 도전해보는 건데, 예, 특별 공급에서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청약 조건을 보면은 투기 과열 지역이고, 투기 지역이고, 청약 과열 지역. 제재가 엄청 센 거죠. 청약 1순위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아님 세대주. 언제? 공고일 현재. 공고일 언제 났냐고요? 6월 11일 날 났습니다. 6월 11일 날.
그 다음에 서울 2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통장 24개월 이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 있으면 되고, 청약 2순위. 청약 2순위가 언제 들어가냐면 2순위가 6월 25일 날 들어가요. 예. 근데 통장 가입 기간도 필요 없고 예치금도 필요 없다. 이거 얘기는 뭐예요? 1순위에서 게임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가점 100%인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 공급이 들어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 걸려 있고 10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미분양 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우리 PD님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없대.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당첨이 됐는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 이상 현금이 있어야 나중에 LTV 40% 받고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데 3억밖에 없어. 그러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연습삼아 더 넣었다가 당첨돼가지고 정당 계약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하나의 호실은 이제 예비 순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혹시나 점수가 낮은 분들 혹시라도 있으면 이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뭐냐면은 청약 통장을 있어야 신청을 하긴 하는데 청약 통장 사용하는 거 아니고 주택이 하나 있어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 가입 기간이 뭐 한두 달이어도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당첨이 되면 지금 갖고 있는 통장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고 재당첨에도 안 걸리고 최고 좋은 것이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이름하여 뭐냐? 예, 사전 예약 제도입니다. 사전 예약 제도. 그러니까 여기 청약 일정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내가 1순위다 2순위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1순위 할 때 특별 공급이든 예, 거기 들어가서 사전 예약 제도 있으니까 사전 예약 신청을 딱 해서 클릭해서 청약을 넣어놓으란 말이에요. 청약이 아니고 접수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당첨이 됐는데 정당 계약을 안 해가지고 튀어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 사전 예약 접수한 사람들끼리 추천제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첨되면 용머리가 되는 거지. 이 동네 이름이 옛날에 용머리, 용돌이었잖아. 지금 용두동이고. 그러니까 예, 좋은 일이 생기겠죠. 물론 확률은 극히 작아. 작지만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해서 당첨되면 댓글 올려주기.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영상 본 사람한테 다 밥 사기. 아니 4억이 넘는데 그까지 그 뭐 돈 천만 원 밥 못 사갔어? 예. 특별 공급. 예. 다자녀. 예. 그 다음에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다자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한테 50% 주고, 서울에 2년 거주 못했어도 해당되고, 경기도나 인천 거주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50%가 가니까, 이 특별공급 전체가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96세대. 96세대 중에 예, 뭔가를 하나 걸릴 수 있겠죠. 재수 좋아서 90명밖에 신청 안 했다 그러면 미달라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땡 잡은 거지 뭐. 예, 특별공급 예, 특히나 그 신혼부부들은 소득기준 많이 따지죠. 왜 소득기준을 따질까요? 금수저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공고 내용 예, 소득기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6구역 재개발하는 레미안 엘리니티 조감도네요. 총 어떻게 된다고? 총 16개동 지하 2층 지상 21층짜리 1048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배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가운데 보면은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죠? 예,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 84, 89, 101, 121 이렇게 있어요. 109도 있고. 그러니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그리고 예, 5구역 2편은 세상 청계 센트럴 보레가 예, 그때 당시 분양가 요거랑 조금 비슷했지만 지금 조합원분 튀어나온 곳이 12억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84제곱미터가 9억 중반 가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단은 2억 5천 정도는 먹고 가는 거고, 예, 입주할 때까지가 한 2, 3년 걸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올라서, 예, 한 4억 이상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옆에 흐르는 그 냇물이 성북천이에요. 성북천. 성북천에 있던 용이 하늘로 승천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첨되고 보면은 나오겠죠. 당첨된 사람은 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떨어진 사람은 용이 벌써 승천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예, 서울 동대문구 용도동 용도 6구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에 들어가는 레미안 엘리니티, 예, 1048세대 청약 정보 알려드렸고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팔려고 하거나 살려고 할 때, 향후 그 지역이 전망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은지, 잘 모르신 분 계신다 그러면은, 예, 이메일로 또는 여기 위에 있는 문자로 사연 올려주시는데, 사연 올려주실 때는 성함하고 전화 받을 전화 연락처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울 동대문구 용도 6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가는 레미안 엘리니티 청약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